제가 왔습니다. 노래 좀 줄일게요. 잠시만요. 하이.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브이앱 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집에서 하려니까 각도를 잘 못 맞추겠어요. 어려워요. 안녕. 다들 뭐 해요? 다들 뭐 해요? 보고 싶소. 네, 집이에요, 집. 다들 저녁은 먹었어요? 캥토리얼 보고 왔지. 여러분 다들 캥토리얼 봐주세요. 오늘 드디어 시즌2가 공개되었습니다. 아, 올해도 이렇게 튜토리얼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시즌2! 시즌2도 K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집에서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엄청 어색하다. 지금 저녁 먹으려고요. 집에서 브이앱을 켰어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집에서 브이앱 한번 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장도 했다고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댓글을 보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태로 댓글 보면 안 보여서 이렇게 해야 댓글 보이거든요? 너무 무섭죠, 근데. 잠깐만요. 댓글을 보려면 이렇게 가까이 가야 돼서 제가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은 좋은데 댓글이 잘 안 보여요. 네,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K입니다. 오, 근데 짧게 할 거라서 그냥 안부 인사만 살짝 드리려고 왔어요. 저 이렇게 잘 살아있다. 안부 정도 물으려고, 그리고 우리 러블리너스도 잘 살고 있나요? 라고 이제 안부 좀 잠깐 물으려고 잠깐 킨 거라 오래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오랜만에 화장을 하니까 빨리 지우고 싶어. 답답해요 벌써. 요새는 거의 집에서 있으니까 화장할 일이 거의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화장했어요. 아직은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먹는 이야기는 못 멈출걸요. 그럴지도. 오늘 저녁은 뭐 먹었냐면 소고기 먹었어요. 소고기. 소고기 구워 먹었어요.
메이크업 괜찮아요? 오, 감사해요. 진짜 연해요. 제가 화장하면 진짜 연해요. 저는 화장 그래서 한 10분이면 끝나요. 진짜 아이라인이랑 그리고 마스카라, 섀도우 끝이에요. 그거 진짜 메이크업 5분, 아, 5분, 아, 5분은 조금 5분만 걸리고 한 10분 정도면 끝나요. 그거 지금 볼터치 했는데 잘안 보이네? 볼터치 했는데. 나름 러블리너스를 위해서 볼터치도 했는데 볼터치 안 보여. 누나 직접 한 화장 안 보여. 네, 제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흐릴 거예요. 샵 화장 받을 때랑 많이 흐려요. 렌즈도 안 끼고. 그냥 수수하게 오늘은 브이앱을 켰습니다. 다들 저녁 먹었어요? 김케이는 도화지가 명품이잖아요. 감동 고마워요. 아 근데 나 괜히 가로로 켰어. 아, 팔 아파. 옷이요? 그냥 니트. 그냥 니트? 그냥 평범한 니트? 집에서도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돼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집에서도 따뜻하게 입고 있어요. 거치대 없어. 나 집에서 처음 해봐가지고. 어색해요. 집에서 하니까. 좀 짧게 하고 끝낼 거야. 어색해. 아, 책상에 올려놓고 하려 했는데 각도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핸드폰 제가 뒤에 그립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책상에 세워봤는데 나 턱밖에 안 보이더라고. 이게 아래에서 찍혀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저는 이렇게 위에서 찍는 거 좋아해서. 근데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아래로 돼서 각도가 별로여가지고 그냥 제가 들고 하려고요. 뒤에 조명이요? 제가 산 거예요. 향초 피우고 있거든요. 근데 각도가 책상에다 하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언니 니트 정보 좀요? 이거 나 이거 산지몇년된 거라. 이거 기억하시려나요? 제가 예전에 우연 선배님 커버했었잖아요. 너만 괜찮다면 그때 입었던 옷이라 진짜 오래됐어요. 2년도 더된것 같은데? 저는 옷 하나 사면 좀 오래 입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 되게 오래돼가지고 근데 하여튼 인터넷에 샀어요. 쇼핑몰. 근데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오래됐죠? 그때 입었던 옷이. 저는 좀 좋은 거 사서 오래 입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번살때 아끼지 않고 좀싼게 비지떡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거 사서 오래 입는 편이라.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고가는 아니에요. 누나 그거 뭐라고? 아 빨리 지나가봐. 네 오늘은 목걸이 K 아니에요. 오늘은 옷이 화이트라서 실버했어요. 나름 색감 고려해서. 저는 화이트에는 골드보다 실버하는 것도 좋아해요. 더 깨끗한 느낌이어가지고. 아, 소고기 김밥 비법 좀요. 아, 제가 요새 집에서 이제 요리하는 게 취미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요새는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가지고, 저번에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김밥을 만들었어요. 소고기 다진 거에 참기름, 그다음에 간장, 깨소금, 소금 살짝 넣어서 볶아준 다음에, 그리고 김밥 똑같이 말듯이. 전 치즈 좋아해서 치즈 넣었어요. 원래 참치김밥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소고기를 사오셔서 소고기 김밥을 네줄 쌌습니다. 네줄 만들어가지고 아빠도 같이 왔었거든요. 그때 콩구리도 잠깐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넷이서.
넷이서 먹었어요, 같이. 아, 요새 요리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요리도 더 배우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요리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요리하다 보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요리하는 게제 취미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거. 시간 날때 이제 회사 가서 연습하고. 요새 제 일상은 이런 것 같아요. 별거 없지만 나름 재밌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요리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네 줄이 1인분인데? 저는 한줄 먹으니까 배부르던데요. 네, 요리 사진 더 자주자주 더 만들 때마다. 아, 좀 예쁘게 음식 사진을 찍고 싶은데, 제가 사진을 잘못 찍는 것 같아요, 맛있게. 김밥도 실제로 보는 게더 맛있어 보였어. 이 사진이 잘안 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쁘게 찍어서 한번 더 올려볼게요. 이게 항상 만들어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막상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올린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땐 좀 부끄러워서 포털에다 올렸어요. 살짝 부끄러워가지고. 잘 찍던데? 아, 괜찮았어요? 오, 다행이다. 나는 내가 찍었는데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실제로 보는 게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댓글에 또뭐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요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간단한 거라도 재밌더라고요, 요리하는 거. 그래서 요새는 평소에도 좀 제가 해 먹어요. 밥도 요새 토스트도 잘해 먹고, 샌드위치도 해 먹고. 이 혼자 살다 보니까 식빵을 일단 하나 사게 되면 식빵 요리를 다 해야 돼, 일주일 동안 거의. 혼자 너무 먹기 많아서. 그래서 토스트, 샌드위치, 그리고 그 브런치에 많이 나오는 그 토스트 있잖아요. 그 계란 물 입혀가지고. 아, 프렌치 토스트. 그런 거 만들어 먹고. 요즘 집에서 거의 해 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이어트 할 때는 샐러드도 제가 해 먹어요. 닭가슴살 있어가지고. 그냥 시켜 먹기 아까워서 있는 재료로 그냥 샐러드 해 먹고 그래요. 요새는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매일 사 먹어 버릇하니까 몸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좀 만들어 먹고, 그 밥도 좀 제때제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 줄. K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그거는 오양장육. 오양장육이긴 한데, 요즘은 나 토스트 좀잘 만드는 것 같아요. 못사 먹겠어. 좀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새 내 토스트 먹으면은 사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만들어 먹는 게더 맛있어가지고. 아, 이 맛을 알려주고 싶다. 언니 한식 제일 잘 만드나요? 한식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된장찌개도 자신 있어요. 근데 나 김치찌개는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아. 제가 김치찌개를 끓여봤는데, 그 식당에서 파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좀 밍밍하다 해야 되나? 된장찌개는 저 진짜 맛있게 끓일 수 있는데, 김치찌개는 살짝 자신이 없어서. 좀 요리의 대가한테 배우고 싶어요, 김치찌개. 은근 간단한 요리인데도 되게 저는 김치찌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찌개 오히려 쉽잖아요, 되게 레시피. 근데 내가 만들면 뭔가 밍밍해. 그걸 안 넣어서 그런가? 전 MSG를 진짜 안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 왜 된장찌개는 된장이 맛있어서, 김치도 김치 맛있는데 왜 뭔가 밍밍할까요? 막 쌀뜨물이 맛있다 해서 쌀뜨물도 끓여보고, 그리고 멸치육수 내서도 끓여보고 다 해봤는데 뭔가 밍밍해요, 제가 하면. 된장찌개는 진짜 마스터했어요. 너무 맛있어. 우리 언니도 인정했어요. 제가 예전에 집에 왔을 때 끓여줬는데 진짜 식당에서 파는 것만큼 맛있다 그랬어요. 근데 김치찌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조미료가 답이야. 안 돼. 몸에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요리를 해 먹는 건데 김치찌개 굴소스를 넣으라고요? 응? 내가 봤던 레시피에는 굴소스는 없었는데 그백 선생님 레시피에도 김치찌개는 아니 김치찌개 굴소스는 없던데요? 막 액젓 누란 넣어보라는 말도 있고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굴소스는 못 봤는데? 그백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 싶어요, 요리. 조미료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누나 삼겹살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저 삼겹살 진짜 좋아해요. 조미료가 몸에 안 좋다, 안 좋지 않아요? 다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네. 뭐라고요? 대기업의 맛은 못 느끼지. 다시다를 넣어야 되나요? 고기를 볶아서 끓여봐. 나 고기 볶아서 끓여요. 참기름에다가 고기 살짝 볶아가지고 앞다리살 볶은 다음에 김치도 볶고 그 다음에 이제 육수 붓고 고춧가루 넣고 간장 조금 넣고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밍밍할까요? 뭐가 문제지? 뭐를 더 넣어야 되지? 그래요. 조미료는 안 좋다니까요. 제가 백쌤 유튜브 영상도 봤는데 왜 저는 그 맛이 안 날까요? 백쌤한테 직접 배우고 싶어요. 새우젓 넣으면 맛있다고 들었는데 집에 새우젓이 없어서 스킵했습니다. 있는 걸로. 집에 있는 걸로 만드는 편이라. 또 사기 아깝잖아요, 새우젓. 그래서 있는 걸로 만들어요. 썸네일 언제 찍었어요? 크리스마스 느낌. 이거 튜토리얼 촬영날, 첫 촬영날 찍은 거. 튜토리얼에 정말 베스트 포토그래퍼가 있거든요. 거기 스타일리스트 친구가 있는데, 아, 동생인데 사진을 진짜 잘 찍어요. 그래서 항상 제 이제 그 촬영날마다 인스타 업로드 되는 거는 거의 다그 동생이 다 찍어준 거예요. 사진 진짜 잘 찍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의 사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첫 촬영날 잠깐 쉬는 시간에 얼른 찍고 얼른 촬영했습니다. 촬영장도 또 새로워져가지고 더 좋아졌어요, 엄청. 그래서 첫 촬영날 이제 튜토리얼 이제 촬영날 이제 그 스튜디오를 처음 갔는데 항상 이제 그때는 첫 시즌 1 때는 그냥 되게 집 분위기였잖아요. 심지어 정말 집이었어요, 촬영장도. 그래서 그냥 되게 아늑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시즌 2는 정말, 정말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랄까? 방 느낌은 전혀 아니라서. 그래서 처음 촬영하는 날 갔을 때 되게, 우와, 뭔가 되게 많이 발전됐다. K도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느낌. 구글 플레이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뒤에 배경도 다 수작업으로 하시는 거라서 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케이 강백호. 아니 제가 진짜 이번에는 정말 첫 방은 제가 꼭 이기고 싶었거든요. 시즌 2세만큼은. 근데 또 져버려가지고 아 열심히 했는데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 벌칙을 먼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한 거라서 그래서 더 이기려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결국 졌어요. 그래서 그 가발까지 쓰고 열심히 열연했습니다. 저 민망했어요. 딱그 가발 쓰고 딱 촬영장 딱 들어갔는데 다 웃으시는 거예요. 감독님이랑 카메라 감독님이랑 PD님들이랑 거의 스태프분들 다 웃으시는 거. 그래서 진짜 되게 민망했어요. 그 가발이 되게 머리숱도 너무 많고 머리 결도 살짝 거의 빗자루 수준이어가지고 사람 머리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발보다는 뭔가 모자를 쓴 느낌이랄까? 아 뭔가 그냥 아내 흑역사 된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벌칙도 너무 귀엽던데요. 감사해요.
옆에 있는 거 코리라쿠마예요? 네, 코리라쿠마예요. 코리라. 코리라쿠마가 있습니다. 언니는 평소에 집에서 뭐 하나요? 저는 집에서 요리하거나, 그리고 홈트, 이제, 선생님이 보내주신 영상들 있거든요. 그거 보고 따라하면서 운동하고, 가끔 엄마 아빠가 집에 놀러와 주시면은, 강아지 콩구리 데리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콩구리랑 좀 놀고,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고, 요게 저의 일상. 그리고 시간 되면은 회사 가서 연습하고. 네, 요새는 진짜 이렇게 되게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진짜 김케이가 집에서 방송하니까 감회가 새롭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너무 어색한데 나중엔 점점 익숙해지겠죠? 이제 멤버들처럼. 아직은 지금 너무 어색해서 각도도 사실 진짜 모르겠고 그냥 지금 잘 모르겠어. 그냥 하는 거예요. 뭔가 각도가 너무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사실 너무 가까워서 민망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있어요. 빨리 거치대를 빨리 장만하던가 해야겠어요. 지금 얼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멀리 찍고 싶으면은 댓글이 안 보여요. 슬퍼. 어쩔 수 없이 얼굴 가까이 해야 돼. 댓글이 안 보여. 처음이 어려울 뿐이야. 맞아요. 처음이 어려울 뿐이지. 팔 아프겠다. 괜찮아요. 그쵸. 어색하면 많이 해볼 수밖에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거치대 사서 이렇게 멀리서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댓글을 봐야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할 수밖에 없네요. 슈트 셀카 있나요? 찾아볼게요.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앨범 안 옮겨가지고 옮겨봐야겠다. 그 예전 폰 한번 찾아볼게요. 있으면 옮겨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포도를 올리겠어. 아마 있을 거예요. 몇개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볼게요. 좀그 촬영한 날이 되게 좀 오래돼가지고 찾아볼게요. 우린 크게 보는 게 좋아? 근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지금 나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부담스럽지 않아? 너무 가까워. 지금 거의, 이거는, 이거 뭐라 하자면 너무 가까워. 살짝 확대된 느낌? 나도 이렇게 찍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찍고 싶은데, 댓글이 안 보여. 지금 진동 울리는데 내 거였어요. 저 메시지 와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과 소통 중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폰 있어요? 네, 아직 갖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쓰던 것들 다안 버려요. 다그 박스 안에 있어요.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모으게 되는 거. 그걸 딱히 보진 않아요. 딱히 제가 그거를 켜서 보진 않는데 그냥 버리기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깨진 것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20, 예전 폰이 S20고, 이거, 울트라, 이름이 뭐더라? 울트라, 그럼, 울트라 뭐뭐였는데? 네. 지현이는 물건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그냥 정들면 잘못 버려요. 정이 무서워요, 여러분. 갑자기 초코파이 먹고 싶어. 살짝 출출해지는 시간인데. 초코파이 먹고 싶다. 예전 폰으로 댓글 보는 거 어때요? 근데 지금 그 예전 폰이 배터리 충전하려면 오래 걸려요. 배터리가 방전된 지 오래돼서 그거 충전하는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이랑 소통할래요. 노트 20 울트라.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맞아, 그거예요. 그 깜장. 블랙 처음 써봐요. 안 써본 거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블랙을 처음으로 써보게 됐어요.
물건이랑 대화하거나 그러진 않죠? 아, 그러진 않아요. 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물건이랑 대화 안 해요. 저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아, 콩구리랑은 대화 살짝 하는데, 아, 저 그래도 저는 물건이랑보다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러블리너스랑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나랑 똑같은 거 쓴다. 블랙 어때요? 블랙? 살짝 시크한 느낌? 그런 느낌? 블랙핑. 리라쿠마랑 대화 안 해요? 안 해요. 또나 놀리는 거지. 그립토 K 같은 거 어디서 사는 거야? 그냥 제가 자주 애용하는 케이스, 자주 애용하는 케이스 쇼핑몰이 있는데, 근데 거기를 제가 뭐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광고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정말 내돈내 산. 그냥 정말 내 돈, 어머, 아파요. 그냥 정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본 사이트여가지고. 그래서 저희 친언니도 제 그립톡 보고 예뻐가지고, 언니는 화이트로 샀어요. 저는 블랙이잖아요. 블랙 밍크. 언니 화이트 밍크로 하나 샀어요. 자매 취향이 같나 봐요. 언니는 폰이 실버라서 화이트가 예쁘더라고. 저번 썼던 그립톡도 다 거기 거고, 그 제가 버즈 쓰고 있거든요. 버즈 그 케이스도 다 거기서. 거기가 그런 비즈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블링블링한 걸 되게 좋아해요. 리라쿠마가 의외로 없네. 리라쿠마 거의 다 정리를 좀 했어요. 인천집에 거의 다 있어요. 저희 집에는 몇개 없어요. 많이 정리해가지고. 먼지가 너무 쌓여서 인형을 이제 많이 못 두겠더라고요, 집에. 이러다가 내 기관지에 이상이 생길. 이러다 내 기관지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서 인형들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케이 누나는 리라쿠마를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 말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나 여기 왜 이렇게 빨갛지? 간지러워. 제가 리라쿠마를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이제 제가 언니랑 신촌을 처음에 갔었어요. 제가 인천에 살다 보니까 이제 서울 올 일이 거의 없는데, 언니가 이제 서울 구경을 되게 많이 시켜줬거든요. 언니가 학교를 이제 서울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예고도 다 서울이고, 대학교도 다 서울로 나와서 언니 덕분에 제가 서울을 많이 올라오게 되었거든요. 서울 상경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그때, 중학교 때는 이대, 신촌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그때 좀 핫했었거든요, 거기가. 좀 맛집도 많고, 좀 핫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언니가 어린 나이에 저를 핫한 곳을 구경시켜주겠다 해서 신촌을 갔는데, 아, 이대 쪽이었어. 이대. 맞아. 이대 쪽을, 이대역 쪽. 거기 이제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래 리라쿠마 샵이 있었어요. 이제 그날 제가 처음으로 리라쿠마를 영접한 날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캐릭터 샵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간판도 아예 리라쿠마 얼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리라쿠마인지도 몰랐고, 그냥 저 곰돌이가 뭘까 하고 너무 귀여워서, 언니랑 같이 이제 들어가 봤는데, 딱 가게 문을 연 순간, 그거 알아요? 그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딱 그때,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뭔가 이런 느낌 알죠? 딱 그 몽글몽글한 느낌. 그때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건 뭐지? 그러면서 그냥 확 반했던 것 같아요. 리라쿠마에 반해가지고 처음 샀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에 필통을 처음에 샀거든요. 이제 학교 다닐 때 필통으로 쓰려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모으게 되니까 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 모아가지고 아껴서 항상 리라쿠마 샵에 가서 쇼핑하고 어릴 때 그랬었어요. 근데 그 가게가 아쉽게도 없어졌어요. 제가 리라쿠마를 알수 있게
도와준 가게죠. 평생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리라쿠마 가게를 간 순간 저는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내가 K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네. 맞아요. 그런 느낌. 딱 첫눈에 반한 느낌. 집이세요? Yes, my home, my house. 저 중고등학생 같아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동안인가 봐. 그래서 그때 진짜 언니랑 항상 용돈 모아가지고 혼자 가기 무서워서 항상 언니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혼자 잘못 돌아다녔어, 어리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맨날, 언니, 우리 빨리 그 이대 거기 가자고, 그 가게 가자고 맨날 언니한테 얘기했었죠. 언니는 그렇게 리라쿠마를 막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았어서 항상 저만 사고, 언니는 그냥 가끔 뭐 다이어리 사거나 가끔 사는 정도인데, 저는 거의 정말 중독 수준으로 쇼핑을 했죠. 그래서 쇼핑하고 언니랑 이대에서 맛있는 거 먹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 맛집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그집 되게 맛있었거든요. 돈까스 집인데, 그 돈까스 김치 나베라는 메뉴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대에서 처음 먹었던 음식이라 더 기억에 남아가지고, 언니가 맛집이다, 돈까스 맛집이다, 근데 여기는 그냥 돈까스보다 그 나베를 꼭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나베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김치찌개 느낌. 나는 돈까스가 찌개에 들어가면 물에 빠지면 너무 맛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이대에서 되게 처음 무언가를 많이 보고 많이 맛봤던 느낌. 어렸을 때 처음 가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돈까스 김치 나베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내가 김치찌개를 마스터하면 거기다 그냥 그 돈까스만 넣으면 되는 거라 내가 김치찌개를 마스터하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인형, 이? 인형 들고 가면 등짝 스매싱 안 하시던가요?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건다 좋아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건다 하게 해주는, 뭐든 다 응원해 주시는 편이라,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대랑 인연이 많네요. 뮤지컬도 이대에서 처음 하고. 보면 진짜 처음 무언가 이대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대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대와 제가 뭔가 연관이 많네요. 신기하네. 네. 케인님 곧 시집도 가시겠네요. 시집을 가고 싶어도 상대방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시집은 혼자 갈수 없어요, 여러분. 이대는 제2의 고향 느낌, 그런 느낌? 맞아요. 그 뮤지컬 할 때도 이대 진짜 많이 가가지고, 갈 때마다 언니랑 같이 데이트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갔던 곳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으면 그때의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들은 항상 마음속에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웃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백마탄 왕자 어딨나요? 그러게요. 어디 계실까요? 우리도 뮤지컬 때 이대 처음 가봤어. 아, 진짜요? 저 덕분에 이대도 구경하고. 그래서 이대하면 좀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곳인 것 같아요. K는 부평엔 안 갔어? 부평도 자주 갔죠. 부평은 이제 가까우니까. 부평은 언니랑보다는 언니가 이제 서울 구경을 많이 시켜주니까 친구들이랑 부평에서 자주 놀았죠. 지하상가 구경하고. 그리고 거기 제가 좋아하는 치킨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친구들이랑 맨날 가가지고 그 도장 쿠폰 진짜 거의 다 모아가지고 항상
10번 찍으면 한 마리 무료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생일 파티도 그 치킨집에서 하고, 그 오븐에 구운 치킨집인데, 그 상호명을 말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그 치킨집 되게 많이 갔었어, 친구들. 부평은 지하상가가 최고죠. 맞아요. 진짜 지하상가에 없는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모든 게다 있는. 여러분, 부평을 놀러 오세요. 저는 이제 인천 토박이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명소들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하고는 학교가 이제 가까워가지고, 부평역을 자주 갔었어요. 버스 타고 몇 정거장 안 돼가지고 지하상가 가서 자주 쇼핑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이제 서울 구경을 많이 시켜줘서 언니 덕분에 처음에 언니가 학교가 양재 이제 국악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양재동에 이제 처음 제가 족발집을 맛보고 그때부터 제가 서울 3대 족발을 찾아가게 된 이유도 있거든요. 언니가 항상 학교 갈 때마다 맛있는 족발집이 있다. 거기가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너무 좋다. 그래서 한번 저랑 가봤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양재 영동 족발집인데 서울 3대 족발 중에 하나인. 그래서 그때 영동 족발을 먹어보고 와, 서울 3대 족발 다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랑 족발도 진짜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혼자 갔어. 아니, 언니랑 같이 갔었어요. 언니랑 족발 다 갔었어. 성수 족발, 그리고 시청 오양 족발. 다 언니랑 가고, 가족들이랑도 가고. 가족들도 거기, 양재도 많이 같이 갔었어요. 나말 빨라졌어, 또. 좀 천천히 말해야겠다. 어? 뭐라고? 케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더니. 그래서 지금 거의 옆 앞에 내가 앞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앞에 진짜 아깝죠. 이제 슬슬 팔이 아파. 근데 오늘 메모할 거 맞죠? 많죠? 그 족발집 꼭 가보세요. 세 곳 진짜 맛있어요. 서울 3대 족발은 정말 꼭 먹어봐야 돼요. 꼭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되는. 버킷리스트로 정해두고 가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요새는 제가 못 돌아다니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잘못 먹는데, 근데 요새 배달도 되더라고요. 오양족발은. 근데 본점 가서 먹는 게 맛있긴 한데, 아, 그러면 얼른 포장을 해서 집에서 드세요. 그거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요. 포장해서 집에서 먹기. 핸드폰 들어주고 싶네. 실물 보고 싶어요. 실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딱 이런 느낌이에요, 실물. 네. 지금 또 화장도 지금 연해서 거의 그냥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 끼던 거 도수 없는 거긴 해요. 도수 없는 거긴 한데, 제가 눈이 막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또 그렇게 좋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잘안 보이네요. 근데 시력, 도수 있는 걸낄 정도는 아니라서 시력이. 도수 없는 거 끼고 있어요. 실물이 3,000배는 더 이쁜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 좋습니다. 언제든지 많이 많이 해주세요. K 실물 본썰 뭐 이런 거 많이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해주셔야죠. 케이님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설날 때뭐 하고 싶어요? 설날 때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죠. 명절은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함께 보내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오, 실물 본썰 얘기하려면 천일은 얘기할 수 있어요. 우와. K 실제로 본 썰. 오밀조밀.
저 오밀조밀하게 생겼죠. 맞아요. 저는 이렇게 눈이 막큰 편도 아니고 그냥 되게 조금조금해가지고 눈도 좀 조그맣고 코도 조그맣고 입술도 조그맣고 그냥 조금조금 정말 오밀조밀하게 생긴 것 같아요. 막 큼직큼직하게 화려한 얼굴은 아니라서 수수하게 생긴 것 같아요. 손을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얼굴이 조그맣죠. 감사합니다. K 실물본 썰. 사람 아니고 천사인. 사랑합니다. 아, 또 부끄럽게 너무 좋은 얘기 또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해요. 립스틱 못 썼어? 이거 섞었어요. 제가 요새 좀 빠진 틴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다. 이건데, 요새 제가 이거 빠졌어요. 이게 살짝 좀 틴트 느낌보다는 립글로즈 제형이어서 입술도 되게 촉촉해 보이고, 잘 보이나? 입술이 살짝 이렇게 좀 촉촉해 보여서 요새 이거 많이 쓰고 처음에 이제 쌤이 발라줘가지고 샵에서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따로 구매를 했어요. 지연님 겪어본 썰 특이하고 특이하다. 나 특이해요? 그래? 나 내가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특이해요? 그런가 봐요. K 요즘 볼살로 박수 치는 거 가끔 하던데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 아, 근데 그게 조금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사실 노린 거 아니고요. 아, 어떤 분이 누가 노렸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그때 손에 한 손에 뭘 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축하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싶은데 한 손에 제가 뭘 들고 있어서 박수를 못 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축하합니다 이러고 이거 그냥 제가 모르고 한 거예요.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근데 가끔 나오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이제 두 손으로 박수를 쳐야 되는데 한 손에 제가 뭘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수는 치고 싶고 어디를 쳐야 될까 하다가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랬어요. 이만스 볼살 박수. 맞아요. 볼살 좀 신박하죠. 처음 시도했어요 올해. 노린 거 아니에요? 아, 노린 거 아니에요. 이게 다들 오해하시는 분들 몇분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저도 그냥 좀 재미로 치게 되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쳐보니까 재밌어서 몇번 그냥 이렇게 친 적도 있긴 해요. 근데 처음 했을 때는 저도 하고 놀랬어요. 어머. 작년에도 했어요? 맞아요. 아, 올해가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헷갈렸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만일 볼 말고 이마였다면. 근데 그건 조금 박수 느낌은 아니지 않아요? 그냥 박수 느낌은 내고 싶었어가지고. 댓글에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됐지, 이 자식들아. 아, 귀여워라. K 볼살 다 사라짐? 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볼살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볼살이 이만큼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요새 더 올랐어요, 볼살이. 요새 아주 볼살이 잘 오르고, 잘 유지하고 있어요. 너무 잘 먹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마는 살짝 좀 웃기지 않을까요? 많이 사라졌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요즘 볼살이 많이 올랐구나, 이러는데요. 뭐. 요새 아주 볼살이 제철이에요, 제철.
네, 절대 잃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자꾸 옆으로 사라지는 게 댓글을 보려고 댓글을 이렇게야 보여요. 성인 되면 다 빠진다고 저 이미 성인 됐는데요. 그냥 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앞머리 자를 건가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이만큼 길렀거든요, 지금 앞머리.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를지 말지. 아직은 자를 계획이 없긴 해요. 그냥 시원해요. 요새는 앞머리 이렇게 까고 다니는 게 시원해서. 그래서 앞머리가 있으면 이마에 뾰루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앞머리 자를 생각이 없긴 한데, 모르죠, 또. 자르지 말아요. 앞머리 안 돼, 이마 소중해. 아, 근데 이게 정말 나뉘어요. 덥 케이파와 이제 깐 케이파로 항상 이렇게 나뉘는데, 저도 이제 옛날 사진 보면은 앞머리 있는 게더 이렇게 귀여워 보인다 해야 되나? 더 이렇게 발, 이렇게 애기애기 해야 되나? 살짝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근데 지금은 그냥 시원한 게 좋아요. 무언가 막 답답하게 덮는 거보다 그냥 지금은 그냥 제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나뉘더라고요. 덮케이를 보고 싶다. 난 깐케이가 좋다라는 게 많이 나뉘는데 또 모르겠어요. 언제 또 바뀔지는. 추우면 덥고 더우면 까자. 지금 좀 춥긴 한데 저는 이마에 그 피부를 위해서 지금은 좀 까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덮었을 때 이마에 뾰루지 나는 게 너무 좀 스트레스였어가지고 그래서 기른 것도 있었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뾰루지가 나가지고 좀 통풍을 시키기 위해서 기른 것도 있어서 아직은 자를 마음이 없습니다. 다 예뻐? 감사해요. 밥묶음 캥 보고 싶어요. 지금 나 밥묶음인데. 지금 밥묶음 캥이에요. 바디슈.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화장을 안 하니까 피부가 좋아졌어요. 요새 화장을 안 하니까 피부가 좋아졌어요. 뭐가 안 나요. 확실히 화장을 안 하니까. 근데 오늘 오랜만에 화장했어요. 그래서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 집에 있으니까 계속 피부가 더 하얘진 것 같아요. 햇빛을 안 받아요. 제가 집에 암막 커튼이라서 진짜 시간 가늠이 안될 정도로 낮에도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햇빛 안 보는 일이 많으니까. 근데 햇빛을 좀 보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조금씩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워낙 이제 위험하니까 집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피부도 휴식 기간이 필요해요. 진짜 화장을 매일 이제 활동할 때는 거의 막 새벽부터 밤까지 열몇 시간을 메이크업을 또더 진하잖아, 메이크업도. 이제 무대 메이크업은 진하고 베이스도 되게 몇 겹을 바르니까 피부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렇게 쉴 때는 저는 뭐든 다 오프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쉴 때는 무조건 다 쉬어게 해줍니다. 피부도 쉴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다시 이제 온이 됐을 때제 발휘를 할수 있으니까 쉴 때는 무조건. 100만이다. 감사합니다. 1시간 채우고 갈게요, 여러분. 100만 감사해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1시간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만들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안 만들게요. 오늘 좀 허전하다고요? 오늘 좀 허전한데요. 명불허전 미모. 벌써 50분이야. 근데 진짜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여러분. 진짜 수다 조금 떨었는데 벌써 50분이에요. 신기하다. 1시간 딱 채우고 전 씻을 거예요. 씻고 운동할 거예요. 오늘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 좀 운동을 하고 잘 겁니다. 지금 10분 했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50분 했는데.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 안 했어요. 오늘은 좀 가벼운 좀 먹는 얘기와 가벼운 일상 얘기 이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시간 빨리 간다. 운동도 해? 네, 저 쌤이 보내준 영상 보고 운동해요. 일본어 하는 줄? 일본어? 안 했는데? 누나 미모가 오늘 거품이에요. 언블리버블. 다들 센스가 너무 좋은데요. 씻고 운동하면 또 씻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얼굴 지우고 운동해야죠. 그리고 이제 몸도 탁 씻어야죠. 왜냐면 어차피 운동하면 또 땀이 나기 때문에 저는 운동하고 몸 씻는 게더 개운하더라고요.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 1시간 다 돼가요, 여러분. 5분 한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따 갈 거예요. 드라마 뭐 봐요? 저 요새는 드라마. 요새 드라마. 요새는 저 드라마보다 유튜브를 좀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튜토리얼 봐야죠. 그래서 요새 좀 유튜브로 그런 음식 만든 요리 브이로그 같은 거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는 거 재밌어요. 그냥 그런 요리 만드는 거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저거 해 먹어봐야지 하면서 그런 재미로 보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정말 요리만 하시거든요, 브이로그가. 일상 브이로그인데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의 기록을 브이로그로 만든 건데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나중에 나도 저거 해봐야지 하면서 그런 브이로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야식 메뉴 추천해 주세요. 족발. 족발 먹고 싶다. 족발 저도 안 먹은 지좀 돼서 족발 먹읍시다. 마마무 하사님이랑 요즘 친하게 지내세요? 네, 새해에도 문자 주고 받았어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랑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러블리너스 사랑해요. 케이로그 가자. 나도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 막상 하는 건 없지만 그냥 일상 보여드리고 싶기도 해요. 한결같이 족발 해주시는데, 네, 문자 주고받았어요. 청춘 기록대 스타트업 1순위 정하셨나요? 아, 맞다. 나는. 와, 어렵다. 나는. 아, 둘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냥 둘다 하면 안 될까요?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둘다 다른 매력이라서. 다음에 요리하는 유튜브도 하면 좋겠다. 그게요.
못정해. 화사 문자, 단체 문자요? 개인 문자? 당연히 개인이죠. 단체는 누구랑 단체방인 거지? 저랑 둘이죠, 둘. 김케이가 요리를. 누나 끝날 때 눈웃음 한번 해줘. 끝날 때 웃으면서 끝내긴 할 거예요. 울면서 끝내진 않을 거라. 오늘 학생 같아요? 아, 진짜 화장 연해서 그런가 봐요. 진짜 화장 뭐한게 없어요, 거의. 진짜 뭐안 했어요. 웃으면서 안녕해야죠. 인사도 웃으면서 해줘야죠. 항상. 저 웃는 모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도전해보고 싶은 요리 있어요? 나는 거의 다 만들어보긴 했지만, 아, 근데 제가 양식은 많이 안 만들어봤어요. 맞죠? 피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파스타도 만들어봤고, 스테이크도 만들어보긴 했는데, 피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화덕 피자. 맛있겠다. 피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3분 남았어. 시간 너무 빨라. 스테이크. 누나는 술안 마셔요? 술을 마실 순 있는데, 굳이 찾아 마시진 않아요. 우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파스타 잘해요? 파스타 그냥 소스가 다 하니까. 아, 저 요리 배우고 싶다. 오, 3분 남았어. 술 중에 가장 좋아하는 술이요? 가장 좋아하는 술? 그나마 이슬 톡톡? 아니면 딱히 좋아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실 순 있어요. 입술? 뭐야? 끝나면 뭐할 거예요? 일단 얼굴을 좀 씻고, 운동하고, 그리고 몸도 씻고, 누워야죠. 누워야 합니다. 회식 때 K 집 갔다는데 사실이야? 응? 내가 집을 갔다고요? 오, 나 회식은 다 참여하는데? 그래요? 아마 술을 먹고 집에 간거 아닐까요? 집에 갔다면? 제가 술을 한 잔만 마셔도 항상 이렇게 기절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갔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저는 그 술자리를 재밌어 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끝까지 있고 싶은데 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일찍 조기 퇴근할 수밖에 없어. 나는 계속 있고 싶은데. 네, 저 진짜 한 잔만 먹어도 막 속이 울렁거리고 안 맞아요. 아니면 나를 집에 보내려고 먹인 건가? 그런 거 아니야? 빨리 가라고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야. 날 보낸 걸 수도 있어. 네, 한 잔이에요, 주량. 진짜 한 잔. 한 잔만 먹어도 속이 막 울렁거리고, 속이 막 쓰라려요. 막탈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건가? 나 보내려고 그런 건가? 아, 모모랜드 연우님도 그래요? 나랑 똑같나 보다. 이렇게 나는 술좀못 마시는 분들 저랑 너무 잘 맞아요. 케이 보내고 맛있는 거 시키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술 많이 마시면 안될 체질이긴 해요. 안 받아요. 그래서 항상 다음날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맞아, 몸에 안 맞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친해지고 싶어. 다들 멤버들도 다잘 마셔서. 1시간 다 됐네. 5분만 더 하다 갈까요? 노알콜 클럽 결성. 괜찮은데요? 술못 하시는 분들 K에게 연락 주세요. K랑 놀아요. 5분만 더 하다가 가겠습니다. 시간이 빠르다, 진짜. 5분 더 해주세요. 5분 더 할게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눌러주세요. 오늘부터 금주하겠습니다. 케이 누나, 제가 제과제빵 과인데 피자 많이 어려워요. 반죽하다 찢어지면 맴짓이. 아, 피자 많이 어렵구나. 그래서 잘 만드시는 분께 배우고 싶어요. 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도우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제 토핑을 하고 제가 굽고. 많이 어렵구나. 언니는 붕어빵 어디부터 먹어요? 머리부터 아니 꼬리부터? 저는 무조건 꼬리부터. 그럼 제가 팥을 싫어해요. 팥을 잘못 먹어요. 그래서 사실 겉에만 먹고 팥은 항상 엄마 아빠한테 줬었어요. 그래서 꼬리 먼저 먹고 그다음에 지느러미, 아 머리 먹고 지느러미 그 밀가루 부분만 먹고 저팥잘못 먹어요. 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엄마가 팥을 진짜 좋아하셔서, 아빠도 좋아하시는데 엄마가 진짜 좋아하세요. 팥죽도 되게 좋아하시고. 엄마에게로 깨끗이 먹고 드렸어요. 저는 호떡도 그 겉에 밀가루가 맛있더라고. 안에 그 꿀보다. 그래서 겉에만 먹어. 겉에 좋아해요. 팥 진짜 못 먹어요. 케이는 피자 토핑 어떤 거 좋아해? 저는 기본. 콤비네이션. 무조건 기본 좋아합니다. 막뭐 올라간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막 불고기 올라가고 막뭐 올라간 것도 좋아하는데, 막상 오래 먹는 건전 콤비네이션이더라고요. 저 그냥 딱 기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통 피자. 단거못 먹는 타입인가? 네, 맞아요. 저단거잘못 먹어요. 단 거보다 짠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파인애플 피자. 저 파인애플을 그냥 먹는 건 좋아하는데 피자에 올라간 거 사실 좀안 좋아해요. 그냥 콤비네이션이 맞아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 무조건 치즈 크러스트 추가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고구마 무스 추가하고. 저는 피자 시킬 때 정말 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가까워. 어떻게 해도 가까워.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재밌게 놀았네요.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즐거웠다면 좋겠네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 브이앱을 켰는데요. 오늘 처음 집에서 켜보니까 저도 좀 새롭고,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빨리 거치대를 사야겠다. 너무 아프다, 팔. 여러분, 저는 이제 가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심심할 때 브이앱해요. 네, 알겠어요. 1시간 동안 팔 운동했어. 아니요, 괜찮아요. 다음 브이앱은 거치대 개봉. 이거 괜찮은데. 거치대 언박싱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거치대 하나 사야겠다. 여러분들도 좀 쉬다가 다들 굿밤 보내시길 바래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럼 굿바이. See you. 바이바이. 웃으면서 보내드리죠. 여러분도 웃으면서 저를 보내주세요. 안녕. 오늘 반가웠어요. 또 보자고요. 나 간다. 잡지 말라. 나갈 거다. 진짜 갈 거다. 자꾸 잡는데. 내가 마음이 좀 약하다. 그치만 가야 한다. 갈게요. 안녕.